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서양의 영성가들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에카르트 톨레 그리고 오늘은 아디아 샨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번의 주제는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고 하는 책이 이제 꽤 유명하죠. 특히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아디아 샨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에카르트 톨레와 바이런 케이티 이런 분들은 그 우울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바닥을 치고 깨어난 사람이라면 아디아 샨티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수행도 일반 수행이 아니라 전통 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의 역사가 벌써 일본 선이 미국에 들어가면서 1898년에 시카고 종교 박람회 때 그때 갔거든요. 그때 벌써 벌써 유명해진 일본 선사들이 그때 선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했고 벌써 영문판 저서를 그때 소개했죠. 그때 유명한 사람이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분이 다 그때 교토 대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또 선불교도 수행하셨던 분들이라서 아무튼 영어로 선언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이 벌써 1898년이고 그 이후로 이제 일본 조동종 스님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조동종 수행을 보급을 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스즈키 순규라고 하는 이분은 일본의 묵조선을 하는 조동종 스님이죠. 일본에 참선이 세 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임재종이라고 해서 한국은 임재종입니다. 우리 한국과 같이 임재종 한국은 임재종 1세기죠. 참선계가. 근데 일본은 40%가 임재종 수행을 하고 60%, 거의 55% 정도는 이제 조동종, 묵조선 수행을 하고 한 5% 정도가 황벽선이라고 해서 그 중국에서 바로 들어간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본은 이제 그런 참선 수행의 세대 조파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미국 지출한 그 선종은 조동종의 묵조선입니다. 묵조선하고 임재종 가나선은 차이가 있어요. 그 묵조선은 원래는 조사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영성을 하니까 영성을 서양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참선이죠. 그래서 참선이 이제 세 종류의 참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7세기부터 18세기에 절정에 달한 선의 황금시대라고 해서 그때는 조사선이에요. 조사선은 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지 존재의 근본을 참나라고도 하고 실상이라고도 하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존재의 근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의심이 일어난 사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거 못 풀면 못 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많지는 않지만 스스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서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승철 스님은 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람 중에 독종이 출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궁금한 사람은 다 싫고 일단 뭐 출가한다 선에서는 이제 말한다면 출가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출가해서 선인 되잖아요. 선인 중에 또 독종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인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판이 있고 사판이 있는데 사판은
주지 같은 행제는 없었는데 이판은 이제 수행선 수행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판 사판이 싸우면 이판 사판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중에는 사판들도 많지만 또 못된 사람들은 이판이 된다는 거죠. 이판은 이제 수행이 전념하는 거죠. 가톨릭에도 신부님은 사판이라면 수사라고 해서 수도사는 이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판을 이제 그 절에서는 수자라고 하죠. 수자. 수는 어떤 수, 머리 숫자고 좌는 좌석이에요. 스님들이 앉으면, 이판사판이 같이 앉으면 수자는 제일 상좌라는 뜻이에요. 상석. 상석에 앉는 것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석에 앉아요. 왜냐하면 도인들은 다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도인이라고, 도인이 이제 큰 스님이니까. 오늘 그 봉암사에 그 수자 고우스님의 영결식이 봉암사에서 열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시대를 대표하던 스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대중설법도 많이 하시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배운 적이 있고 해서 그런 분이 돌아가실 때는 수자장이라고 해서 참선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대의 장례식을 이렇게 오늘 치렀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무튼 그러니까 중에서 못된 그러니까 선교수님 말씀이에요. 사람 중에 못된 게 출가해서 중되고 중에서 못된 게 참선하는 수자되고 수자 중에 못된 게 동의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때 못된다는 건 뭐예요? 집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존재의 1번으로 자기 생활에 1번으로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영성은 아무래도 좀 일반인이 영성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영성에 이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궁금함입니다. 궁금한 것.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뭔가,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이런 이제 궁금한 사람이 이제 영성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구의 영성가 하면 이제 서구인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 궁금했던 사람들을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다섯 사람을 꼽아가지고 첫째 날이 에카르트 톨레였고 그러니까 톨레는 스스로 우울증의 바닥을 우울증에서 우울해하는 나를 자기를 보고 어? 이런 나랑 더 이상 함께 살기 싫어 살 수 없어 할 때 나가 둘이네 우울한 나가 있고 그 우울한 나와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나가 있고 어떻게 진짜지? 하면서 우울증의 바닥에서 확 이렇게 확 돌아버린 거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깨어났죠. 영성이 깨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울 바이런 케이티도 그런 입장이에요. 바이런 케이티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뭐 되는 일이 없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그래서 막 우울증에 극도의 우울증에 그래서 자기 사포자기 자기를 완전히 버렸을 때 자기를 완전히 버려가지고 침대에서 불러떨어져가지고 일어나기도 싫고 이런 내가 뭐 밥 먹으면 뭐해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쥐가 자기 위로 올라가도 뭐 버린다는데 뭐 쥐를 떨칠 필요도 못 느끼는 정도로 자포자기한 상태 거기서 탁 깨어나버린 거예요. 정말 지금은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증의 바닥에서 스스로 깨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마리아 산티처럼 정통 수행법을 배운 사람에서 깨어난 사람이 있어서 마리아 산티는 미국인 선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문제에 궁금해서 아 이렇게 못 살겠다,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방법 안 하잖아요. 환자가 의사 찾아가듯이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부닥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먼저 깨달은 사람한테 내가 누굽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고 이렇게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격렬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인연이 펼쳐져서 그 끝에까지 간다는 거죠. 이걸 조사선이라고 해서, 조사선은 무방편, 방편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조사선은. 그게 이제 선의 황금시대가 한 2, 300년 펼쳐지다가 조금 이렇게 때가 끊어질 듯 맞춰다면서 소원해졌을 때 제가자들이 참선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제가자 중에서 특히 송나라 시대인데, 지금 선의 조사선의 황금시대는 7, 8세기 당대, 당나라 시대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송나라 시대에는 그 사대부는 이제 당대의 그 지배계급이잖아요. 버거심을 쳐가지고 통과했었고, 완료가 된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를 치면 장차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존재의 일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은 바, 책무가 바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지성인들이라서 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존재의 일본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일본으로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방법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법론이 나온 게 뭐냐면, 깨달은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깨달은다는 건 뭘 깨닫느냐면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몸과 마음, 마음은 생각 감정이에요. 생각 감정이 마음이에요. 그러면 몸 플러스 마음, 생각 감정을 나라고 살아요. 대부분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고 살아요. 근데 몸과 마음은 현상이라고 해서, 현상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변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현상은 몸 변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몸은 현상이거든요. 생각도 인연 따라서 생겼다가, 그리고 생각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가진 것들은 좀 현상인 거죠. 감정도 화가 나면 우리가 화를 캐치할 수 있잖아요. 슬픔은 슬픔을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현상이다 이거죠. 근데 깨달은 분들은 본질에 나가 있더라.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죽지도 않는 그런 나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건 간단해요. 변하지 않는 거는 지금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또 지금 1분 지나서 다시 제 말 들리십니까? 네. 네. 제 말은 변하지요. 억양도 변하고 내용도 변하고 변하잖아요. 듣는 거는 같은 거예요. 듣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듣는 여러분의 본질은 안 변해서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제 말 듣잖아요. 제 말하고 이 소리는 달라도, 소리는 달라져도, 현상은 달라져도 이걸 듣는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면, 이 순간에 생각을 하면 생각 속에는 과거가 있죠. 그리고 미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미래가 있죠. 있는데 생각 속에 생각을 안 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생각을 안 하면 이 순간밖에 없는데, 생각을 하면 생각 속에 과거도 떠오르고 미래도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미래, 그리고 과거 미래에 끼인 현재도, 현재하는 순간 현재가 지나가잖아요. 잡을 수 없잖아요. 과거도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도 생각 속에 존재하고, 현재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서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 속에서만 존재해요. 생각 속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다 변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본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제 말이 약간 처음 듣는 분들은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이 아니라니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생각을 안 하면, 깨어 있으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데 생각하면 생각 속에 과거 미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점으로 해서 생각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흘러요. 근데 생각을 안 하면 시간은 눈앞에 있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얼리티는 이것뿐이에요. 생각 속에 있던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사실은 리얼리티가 아니라는 거죠.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어느 정도로 빨리 생겼다가 사라지느냐. 바로 이 순간에 찰나생, 찰나면이에요. 모든 것이 예외 없이 현상은. 그러니까 있다고 하기가 어렵고 임시로 있다. 임시가짜, 임시가짜. 임시가, 임시가. 임시가가 또 거짓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있는 듯한데 사실은 순간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지금 눈앞 보이죠? 이거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순간. 이거는 지금도 이렇죠. 또 지금 몇 초가 흐른 뒤에 지금도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눈앞에 생각만 하지 않으면 시간은 없고 영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원을 눈앞에 계속 안 변하는 이거. 이거 안 변하잖아요. 지금도 이렇잖아요. 또 이렇잖아요. 또 이렇잖아요. 생각만 안 하면.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이제 이 강의장이 지금 유다영 선생님이 여기 문화재장 만들었는데 유다영 선생님의 스승이 김조신이고 김조신의 중마구가 함석헌이고 함석헌의 스승이 다섯 유영무라는 분이 있는데 유영무 선생님은 한글 가지고 철학을 했는데 한글을 가지고 철학을 했다. 이 말은 한글 속에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깊은 뜻이 숨어 있더라. 그래서 유영무 선생님이 발견해낸 것이 진정한 시간은 늘이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양해해 주십시오. 늘이지. 하여튼 늘이야. 그럼 지금도 늘이잖아요. 진짜 시간은 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도는 늘이잖아요. 늘. 그러니까 이걸 발견했을 때 인간이 놀라움이 있는 거죠. 시간이 그런 데 라더니 아니네. 생각만 없으면 그냥 안 변하는 이거 영원이라고 하면 영원한 현재라고 서구에서는 이터널 프레젠트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 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을 때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생리상학을 초월하는 공포 좀 공포가 있거든. 깜짝 놀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질인데 변하다는 걸 본질이라고 하니까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만날 때 인간은 조금 이렇게 어떤 각성, 일상이 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감탄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를 발견할 때 오란 감탄사가 붙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어의 투데이. 영어의 투데이는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뜻은 오 감탄사고 너이네. 오늘은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오늘은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이게 실제다. 이게 본질이다. 시간의 본질. 시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이 늘 영원인 거지. 지금도 영원이잖아요. 늘이잖아요. 늘. 늘 같잖아요. 안 변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진짜 시간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안 변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변하는 시계 속에 변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니까 시간의 신이 두 명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시간의 신이 두 명이 있는데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어상대사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크로노스는 흐르는 시간은 한자 말로 새라고 불렀죠. 새. 우리 한자 말에서 월드를 세 개라고 하잖아요. 새는 타임이고 개는 스페이스예요. 타임 앤드 스페이스가 월드라고 우리 한자 말에는
세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세가 시간이거든요. 세는 되게 기본적으로 삼세라고 부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라고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영문법에서 쓰듯이 과거에도 과거에서 보면 또 과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 완료처럼. 과거에서 보는 현재가 있을 수 있고 과거에서 보는 미래도 있을 수가 있다. 영문법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영문법에 현재도 현재에서 보는 바로 직전 과거, 과거가 있고 현재 현재가 있고 현재에서 보는 가까운 미래 Be going to 같은 거 미래도 미래 완료 미래 과거가 있고 미래의 현재가 있고 미래에서 보는 또 미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즉 우리 생각 속에서 가능했잖아요. 생각 속의 시간이 이렇게 해서 구세가 벌어지는 거죠. 삼세를 한 번 더 나누는 거. 이게 지금 분류에서 보는 흐르는 시간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구세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과거의 과거도 그때는 현재예요. 과거의 현재도 그때는 현재. 과거에서 보는 미래도 그때가 현재. 현재 과거도 그때는 현재. 모든 것이 그때는 현재인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 미래가 아무리 벌어져도 모든 시간은 늘 위에서 흐르고 있는 거죠. 이 늘은 안 흐르는데 흐르지 않는 이 영원한 영혼이라고 하는 속에 이거 위에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의 바탕이란 말이 한자로는 성이거든요. 목표 찾아보시면 바탕성이거든요. 바탕성. 바탕 위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위에 현상이 흐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현상은 본질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본질은 바다고 바다 물이고 과거 현재 미래 현상은 파도라고 비유를 하죠. 모든 파도가 바다 물이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현상은 본질이 움직이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흐르는 시간을 구세라면 흐르지 않는 시간을 십세라고 불렀어요. 이게 누가 불렀느냐? 의상대사가.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공부해서 이 흐르지 않는 본질의 시간을 발견하고 그것을 십세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흐르는 시간은 구세. 모든 흐르는 시간이 흐르는 그 바탕 변하지 않는 영원 이걸 십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구세와 십세가 보상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즉 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의 실상이다. 우리 눈앞에 흐르지 않는 영원이 움직이는 것이 흐르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예요. 이것이 즉 하나라는 거예요. 현상하고 본질이 하나다. 파도와 바닷물이 하나다. 즉 우리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특히 나가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몸과 마음은 현상. 근데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움직이고 있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발견하는 것. 이 본질을 발견하는 것이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성. 견성하면 본질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그래요. 본질. 석가모니 불교신자한테 석가모니 부처님이 2500년 전에 80년 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가? 불교신자들은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처님이 살아있다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떤 부처인가?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현상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질, 그거는 영원하다고 믿는 거죠. 그럼 그 본질이 뭐냐? 항상 본질은 하나예요. 법칙이에요.
현상은 다양한데 파도는 다양한데 셀 수 없이 많은데 바다 물은 바다는 하나인 거죠. 그것처럼 현상은 많아도 본질은 하나예요. 이 하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인 본질을 깨달으면 현상은 생사를 해요. 생로병사를 해요. 현상은 몸은 생로병사해요. 생각 감정도 생사를 해요. 근데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보이진 않지만 깨어있는 이걸 이거를 본질이라고 해서 부처님도 부처님의 몸과 생각 감정은 이미 25년 전에 사라졌지만 부처님의 이것은 부처님의 이것이나 우주의 이것이 하나거든요. 우리들의 이것도 하나거든요. 이건 공유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견성하게 되면 성불하게 된다. 나의 본질을 보면 본질이 부처라서 성불, 부처를 이룬다. 견성 성불을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 본질을 성령이라고 하니까 견성한다 이 말은 성령 체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성령인가? 성령은 지금 항상 무소부재,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고 지금 우리랑 같이 하고 있다. 항상 내 안에 있다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사람마다 이렇게 이 현상을 움직이는 이거. 이게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령이라고 하나,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나. 이것이 나한테 있어서 자성 부처라고 부르거든요. 자성불. 자, 나에게 성은 본질. 나에게 있는 본질이 부처다. 자성불. 자성불은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 할 때 그 조계에서 살았던 육조 해능스님, 조계대사. 조계대사의 가르침이 자성불이에요. 부처를 밖에서 보하지 말라. 부처를 보하는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다. 이게 지금 조계종의 종지예요. 그러면 자기의 본질을 보면 견성하면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몸을 움직이는 이것이 본질이고 이건 안 변한다 이거예요. 안 변한다. 모양은 없지만 안 변한다. 그럼 이것이 지금 새삼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 견성하게 견성 성불을 하게 되면 이 자성불이 지금 깨달아서 생긴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던 걸 발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인데 이걸 모르고 착각에 빠져서 지금 중생 노름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자, 그렇다면 이런 깨달은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냥 중생 노릇하고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몸은 작잖아요. 여러분 몸은 작지요. 몸은 1m 뭐 7, 80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특히 이런 아비아샨티 같은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은 깨닫고 몸을 움직이는 게 본질인데 몸을 움직이는 거 이거 의식이야 이거. 서구인들은 이걸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깨놓고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종교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툭 깨닫고 나면 지금 깨어있는 이거 의식. 의식이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식이 자기라고 깨달으면 의식은 여러분 의식이 이 순간에 자기 몸속에만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커요? 의식이 어떤 느낌이세요? 의식이 머릿속에만 있어요? 의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의식이 몸 안에만 있어요? 아니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나라고 할 때는 1m 뭐 얼마밖에 안 돼. 근데 의식이 날 때는 어휴 이거는 그냥 두루두루 다 알고 보면 이게 전부 다 의식이에요. 이 공간이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의식이에요. 우리가 의식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몸이고 물속에 살고 있는 이 물 이것이
의식이라는 의식의 바다예요. 이것이 모를 뿐이에요. 왜 모른가? 몸을 나가보니까 이 진짜 나를, 본질의 나를 놓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한테는 모든 사람이 이미 깨달아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보혈, 대속, 대신 속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모든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다. 같은 원리. 같은 원리. 이미 구원받았다. 이 말이나, 이미 구출한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깨달으면 이미 완성된 존재. 의식한테는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의식은 대자유가 아시겠어요? 의식한테는 이거 벽, 천장 안 걸려요. 그냥 하나씩 커요, 의식은. 그게 우리예요. 마치 알라딘에서 요술 램프를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오잖아요. 요술 램프가 우리 몸이고 우리 의식은 거기서 나오는 지니라고요.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이런 거기 때문에 사대부들이 와서 우리도 깨닫고 싶습니다 했을 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와서 나도 깨닫고 싶으니까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할 때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방법은 본래 부처. 본래 부처. 그러면 본래 부처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의식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의식 없는 사람 있나요? 다른 말로 의식을 스피리트, 정신이라고 해요. 세인트 스피리트 하면 성령이잖아요.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 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정신 나가서 살아요, 사실. 정신 나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정신이 자기를 잊어먹고 물질의 욕심을 내가지고 물질을 욕망하려고 집착하는 거. 물질이나 사람에 집착하는 것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로 살아가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집착을 해가지고. 여러분, 정신이 가장 자기를 잃어버리고 집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신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가장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는 거.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몸을 자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신인데, 우리는 정신인데 자기 정신인 걸 잊어버리고 몸을 나라고 착각해가지고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 이걸 요즘 젊은이들은 좀비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영가라고 불러요. 영가. 그래서 돌아가시면 영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천부지신에 다림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은 영가가 있지만 산 영가가 있어요. 산 영가는 이렇게 물창에 살아놓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걸 자기라고. 그러니까 몸을 자기라고 하니까 몸은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면서 또 집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착의 연속, 이게 지금 고해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면 첫 단추만 바로 잡으면 되잖아요. 첫 단추는 기독교에서 생각해 놨어요.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은 좋고 악은 나쁘다고 하는 고환생각, 최초의 그 환생각. 그 환생각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온갖 번뇌망상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문제는 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알고 보면 우리 부모님들도 이렇게 사셨고 그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일종의 인류의 원죄같이 공업, 일종의 업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부부에 DNA의 힘이 박혀있어요. DNA에 박혀있는 분별하는 것을 사피엔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 말은 분별이 발달한,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이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 분별한 능력으로 찬란한 광 문명을 만들었지만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분별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는 첫 단추, 스나크를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럼 스나크를 토해내는 방법은 이 세 개가 현상만 보면 스나크를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상만 보는 육안은 발달해 있는데 본질을 보는 심안은 눈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심안, 마음의 눈을. 육체의 눈은 뜨고 있어서 모양은 보는데 모양이 없는 본질은 못 본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본래 부처예요. 그냥 이 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이걸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렸는데 서부인들은 지금 생각, 감정을 마음이라고 하고 몽키 마인드 하고 생각, 감정은 생각도 사라지잖아요. 의식은 이렇게 있잖아요. 의식은 안 변하잖아요. 늘 이렇게 있는, 깨어있는 이거 늘. 그러니까 이 의식은 안 변하니까 이걸 아예 그냥 대놓고 의식이라고 불렸어요. awareness라고 하고 consciousness라고 하고 쓰고.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이 의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본래 붙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대부들이 참선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깨달은 선사라면 그 사람이 부처되는 길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예요. 근데 분별하기 때문에 부처가 아닌 거예요. 분별하면 중생이고 분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란 뭐냐, 분별하는 습관을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것을 멈출 지자를 써요. 멈출 지자. 지, 멈출 지. 깨달은 방법은 간단해요. 지관이에요. 멈추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멈추면 본질을 본다는 거예요. 뭘 멈추느냐? 현상을 멈추면. 현상을 멈추면 본질을 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멈춰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선에서, 조사선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대부들이 공부하러 오니까 방법이 필요해서 찾아내는 것이 묵조선이에요. 그리고 묵조선을 만든 종파 이름이 조동종이에요. 일본말로는 소토젠. 조동을 일본어로 읽으면 소토예요. 소도젠, 조동선.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생겼어요. 조사선 다음에 한 300년 지나서 묵조선의 조동종의 묵조선이 그 다음에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이유가 없어. 그냥 just sitting, 앉기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상이 멈추면 저절로 본질이 깨어나니까. 그래서 앉혔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지관타자라고 불러요. 지관은 올리, 다만 타는 강조하는 거고 좌, 앉을 좌자, 지관타자. 올리, 시팅, 저스트, 시팅. 이게 묵조선의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앉아서 생각만 하지 않으면 10분 앉아서 생각 없이 있으면 10분 부처, 1시간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1시간 부처. 그러니까 앉는 시간을 늘려라. 그렇게 해서 저절로 번성하고, 생각을 멈추면, 현상을 멈추면 저절로 번성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면 번성이 깨어난다. 이 간단한 원리를 그대로 수행법으로 한 것이 조동종의 묵조선. 묵은 뭐예요? 묵은 침묵. 조는 비추는 거, 본질을 비추는 거. 침묵 속에서 본질을 비추는 것, 묵조. 이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깨어났어요. 근데 그 바쁜 지금 우리 같은 장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바쁜 사람들을 고요한 산사에 불러다가 앉혀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복잡한 문제를 다 두고 산에 와서 고요한 데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폐단이 생기네. 뭐냐면 다 졸아버려. 이해됐어요? 앉아서 묵, 침묵 속에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졸아버리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깨어있게 해야겠다. 깨어있게. 자, 그런데 묵조선의 전제가 있어요. 묵조선의 전제는 묵조선의 전제는 본래 부처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본래 부처를 믿으면 내가 하면 본래 부처를 오히려 배신하는 거잖아요. 본래 부처라면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면 중생이고 움직이면 중생이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다. 그럼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정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인간의 심리가 철저한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조금 공감할 수 있나요? 믿음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심리 구조가. 그래가지고 믿음을 전제로 이것이 성립되는데 사대부들이 누구냐면요. 과거 시험에서 합격한 요즘 말하면 고시 합격자들이에요. 짱구를 잘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짱구 잘 돌리는 사람의 특징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도 같은 과지요. 여기 오신 것이 벌써 이런 교육을 많이 받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조용하게 자는 거예요. 지금 안 믿으면 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사대부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은 이해가 안 되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나온 게 그러려면 못 믿을 거면 차라리 철저하게 의심하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의심하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묵조선은 선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면서 앉아요. 그리고 다 같이 앉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딴짓하지 말라. 그러면 저절로 본래 부처와 하나가 된다. 하고 그걸 딱 믿고 같이 하면 앞에 스승이 깨어 있으니까 같이 딱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요하니까 그냥 잠이 빠져드는 거예요. 특히 사대부들은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죠. 그 바쁜 정사의 틈을 타고 나와서 잠깐 앉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여지없이 그냥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이 나왔어요. 간화선. 간화선은 화두선인데 스님들이 출발해가지고 제일 먼저 절에 가서 강원에서 경을 공부하는 거 아시죠? 4년간 해요. 이걸 졸업을 해야지 비구라고 하는 정식 스님이 돼요. 강원 졸업하기 전에는 아직 비구가 아니에요. 삼이라고 불러요. 삼이. 삼이가 이 강원을 4년 과정을 졸업을 해야지 정식 비구가 되는데 4년 동안 강원에서 하는 공부를 간경이라고 해요. 경을 본다. 볼간자의 경전경, 간경. 간경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간경을 마치면 경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본질은 글자로서 파악되지 않아요. 본질은 글자는 언어잖아요. 언어는 모든 언어는 나누는 겁니다. 마이크 하면 마이크 아닌 것과 마이크를 나누어야만이 마이크란 말이 생기네요. 모든 언어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면 언어의 세계는 분별의 세계예요. 근데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는 전체, 부분이 아니에요. 언어는 부분의 집합이에요. 근데 본질은 나누어지지 않는 절대, 전체라서 이것은 언어로 포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언어로 부착되지 않아요. 본질은. 왜냐하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을 배워가지고는 본질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경은 글자니까. 부처님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글자를 이해하는 거지, 글자는 이해하는 거지 깨닫는 대상이 아니에요. 본질을 깨달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간경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간화를 한다. 이때 화는 화두예요. 화두는 뭐냐면 본질에 대한 의심이에요. 본질에 대한 의심이 화두예요. 화두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 말 제가 부르면 큰 소리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예한 것이 뭐지요? 지금 예한 것을 줄여서 이것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것.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것. 예한 것. 예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 먹고. 화두, 모든 화두는 이목포로 통합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가 여러분 선생이 한 질문이에요. 학생이 한 질문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네. 예 한 것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먹고라고 하는 질문은 선생이 했죠. 네. 학생은 답변을 해야 되죠.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라는 것이 언어예요? 아니면 실제예요? 지금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란 말이 있어요. 이 마이크 치우고 마이크. 그러면 실제 마이크하고 마이크란 말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게 본질과 현상의 차이예요. 언어와 실제의 차이, 본질과 현상의 차이. 그럼 여러분이 이것 할 때는 여러분이 본질을 가지고 이것 할까요? 아니면 말로 이것 할까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라고 답변 안 해요. 모르니까 배워가지고 지금 이것이라고 한번 배워가지고 이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럴 경우에는 제가 한번 더 물어요. 처음에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네. 예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럼 여러분이 이것 했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또 배워가지고 의식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 의식, 본질 뭐 이렇게 하면 끝만 이어가기. 단어의 나열, 사전에 찾으면, 사전 찾아보면, 의식 그러면 인간이 깨어있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또 말로 풀어내놨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깨어있는 상태 하면 또 의식이라고 하는 거다고. 그러니까 상태를 찾아봐야 되고, 깨어있는 걸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단어의 사전의 세계는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답이 없는 거예요. 언어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입니다 하면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고 의식입니다 그러면 의식이 뭡니까? 하고 물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물어드리면 여러분이 말문이 막히겠죠? 그 결과 뭐예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문이 닫히는 거예요. 조금 더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온갖 생각을 해요. 답을 찾아서 온갖 생각을 해서 답을 찾아내. 근데 모든 답이 다 언어예요. 관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것이 말하는 그 관념이고 그 언어가 말하는 실체가 뭡니까? 물으면 결국 막히게 되죠. 보세요. 최초의 잘못은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생각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생각이 막혀야 본성을 깨닫게 돼요. 생각이 막혀야 본성이 깨어나요. 그러면 묵조선은 처음부터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저절로 생각은 고요해지면서 본성이 깨어나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예 본성이 뭔지를 의심하라는 거예요. 이때 의심하라는 것은 궁금해라. 의문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의문 가지도록 한번 해본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이해한 게 뭐예요? 이 무서운 질문이 제가 아주 치명적인 존재의 근본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줄이면 이목고예요. 그러면 이목고라고 하는 질문은 선생이 하는 거고 학생은 답변하려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막혀요. 막혀야 그 분별하는 주체를 에고라고 하거든요. 에고. 욕심 많은 에고. 그 에고가 막히는 거예요. 에고가 막혀야 우리들의 본성이 깨어나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방법. 조사서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그런 프로들이, 출간 프로들이 그냥 갔다가 진리가 뭡니까? 라고 막 부닥치면 대개 고함을 치거나 때렸어요. 망칼을 가지고 가르쳤다. 왜냐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보고 정신 차리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조사서는 방법이 없어요. 몽둥이나 고함을 가지고 자극을 해가지고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 조사서 시대에 아주 기라슨 같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그런 게 좀 희미해지고 사대분들이 공부하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묵조선이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본래 구조를 믿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생각이 가라앉고 지금 깨어있는 게 하나 딱 드러나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문제는 존다 이래요. 대부분이 졸아버린다. 그러니까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의심을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대부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믿으면 안 졸아요. 믿으면 본래 부처를 믿으면 본래 부처가 깨어나는 이 순간인데 어떻게 잘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졸아버린다. 그럴 때는 본래 부처를 뭔지를 아예 그냥 찾아라는 거예요. 궁금해서 의심해서 뭔지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꽉 막혀요. 막혔다가 터져요. 그래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간화선이다. 이 세 가지 간화선,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디아샨티는 묵조선을 했어요. 묵조선. 일본에는 가나선과 묵조선을 반반해요. 한국은 99% 가나선만 해요.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용도 중요하지만 영성의 세계가 영성이라는 걸 한마디로 본질이에요. 현상은 우리가 알아요. 이미 잘 알아요. 몸 잘 알고 자기 생각 알아요. 생각 또 감정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현상은 아는데 본질을 몰라요. 이 본질이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서구의 영성가를 소개한다 이 말은 서구에서 이 영성을 깨달은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분입니다 하는 걸 앞으로 좀 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성이 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느끼게끔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제 아디아샨티가 누군지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 어떻게 깨달은 사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